Nice game to eat.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롤러와는 특집으로 네. 했지만 실망이었다는 아, 게스트가 무슨 롤러와가 무한도전도 아니고 쓰러와 무한도전도 아니고 게스트가 나오면 재미가 없냐고. 그래서 아,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평가가 좋지 않네. 나도 LOL 유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스타일 기준 너무 많이 했나? 축구 올스타만 왔는데 야구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콩을 너무 깠다. 콩을 까는 것이라. 이 앞으로 제임스 스톰의 사실은 앞날이 참 그날의 어떤 뭔가 대대적인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국대 이번 선발전 지금 어쨌든 월드 챔피언십 오늘 이제 방금 전에 국가대표 선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한 두 팀 프로스트와 나딘 소드 거기다 프로스트는 추첨을 해도 뽑히지 못하는 아 정말 그 비운의 아 그리고 5분의 1의 확률 아 오늘 피자 아, 피자 아 킹케이님 킹케이님께서 네 흑화 도미노 피자를요 다 합쳐서 몇 판이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의 세트로 하셔서 이게요 최종가 원래 최종가가 16만 500원 네 할인해서 12만 8,400원어치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영수증 밑에 인터넷 주문으로 기타 사항으로 찍힌 거 인터넷 주문 뉴메탈 연구소 연장 방송 해주세요. 해드리는 걸로. 예. 와. 와. 연구소장님 연장 방송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롤러와 역사상 최대 스케일로. 대기해라 얘들아. 스펙타클한 규모로 저희가 롤러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대 선발전이 방금 끝나서. 그 거기에 올라간 프로스는 아, 거기 다섯 팀 중에 네 팀 뽑는데 거기 마지막 한 팀 안 뽑힐 마지막 한 팀이 될 줄이야. 5분의 1의 확률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민영이 총대를 맸죠? 친해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어제 또 민영이가 강민이랑 친한가봐. 민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있어요? 혹시 둘이서 대회해 본 적 있어? 없어. 10년 전에. 아 결승전에서 잠깐 인사만. 아 맞아 맞아. 그때. 인사만 했죠 인사만. 뭐래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팀 두 팀을 제외하거나 한국에 있는 팀들도 아마. 분주하게 뭔가 다음 시즌을 대비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뭐 전력 보강도 분명히 있을 거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5인 한 팀 기준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시즌 2에는 서킷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대대적인 팀 정비를 하면은 그 팀으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섯 팀이 기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온게임넷하고 나이스게임TV와 라이어코리아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게 세 명은 있어야지 그 팀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자. 네. 그러니까 두 명까지는 뭐 시즌이 끝나고 뭐 교체를 하더라도 그 팀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해 주자라는 거를 사실 나이스게임TV가 CCB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냈고 라이어코리아랑 온게임넷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 네. CCB가 서킷에 영향을 줬다. 왜냐면 CCB 때는 헬렌 이름을 달고 선수들을 막 바꿔서 우리 매번 바뀌고 이러니까는 그런 걸 시드를 안 주고 막 이런 것 그러니까 세 명이 있어야지 시드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그 월드 챔피언십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 정보 포함해서 방식대한 것도 예,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와 방송 바로 들어와서 예. 끝나고 수정해놔서 나진소도 한국 대표 올라간 거랑 본선 방식까지 해서 수정해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일단은 예. 오늘 있었던 경기 국대 선발전 뭐 오늘뿐 아니라 국대 선발전에 관해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국대 선발전이 어떻게 보고 뭘 느꼈나 그럼 처음부터 보기를 해봐야 되나요? CJ 대 뭐 그냥 뭐 하나씩 한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CJ 대 누구였지? 나진 LGIM LGIM은 뭐 언급도 하기 싫다는 얘기야 지금?
기억도 안 난다는 얘기야 설마? 저한테 그러세요? 어, 왜? 전체 하나씩 짚어야지. 어. 왜 전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는 거야? CJ랑 LJM은 언급조차할 가치가 없다는 거니? 굳이 왜 그러셨던 거야? 정말 가짜인지 않네요. 이런 공격들 정말. 아 정말 갑자기 기술적인 공격들 가짜라서 정말 존냐 쓰겠습니다. CJ랑 LJM은 어땠지? 나는 경기를 다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저도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느낌이 실제 대 LJM은 솔직히 그냥 팬들의 평가가 이겼지만 약간 좀 승자는 없었다 약간 그런 느낌. NLB 재평가설 뭐 이런 거? 네,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고. 이겨도 누가 올라갈 확률이 없다는 그러니까 뭐 심의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경기 내용 자체가 그치, 내용도 이겼는데 어느 쪽이 진짜 잘해서 뭐 이겼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맞아. 그래도 말자. 소라카! 뉴메테오에서 우리 딩거 소라카가 투미드를 가서 빠르게 터렛을 밀었던 것을 딩거 대신에 말자를 써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전날 뉴메타 연구소에서 나왔던 전략이에요. 말자 소라카가? 그거는 목요일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했잖아. 아, 예. 그러니까. 말자 소라카 나왔었어? 아니, 말자 소라카는 아니었죠. 근데 메타 자체가 빠르게 미드를 푸시한 물론 실패하긴 했어요 저희가. 근데 딩거 소라카는 우리 뉴메타 1위에서 대성공한 딩거 그때 말자는 아니었 말자는 아니었지. 거봐요. 그러니까 딩거 소라카의 완성형. 저의 뉴메타의 완성형이었죠. 그 전날. 신임 연구소장과 전임 연구소장의 신경전이 어쨌든 대단하네요. 경기 하나는 그래도 뭔가 뉴메타를 네. 시도를 해서 승리를 가져갔었던 경기 하나의 그 기억이 나도 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사실은 거의 예측한 결과가 나왔고 다른 것보다 그냥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그 김동수 해설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닉스 스톰이 사실 기대치가 엄청 났었는데 지난 스프링 시즌 이후로 갈수록 좀 아쉬운 경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일단은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대부분이 다들 예측한 결과대로 올라왔잖아요. 나진소드가 올라와서 불주부랑 붙었고 불주부 대 나진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불주부가 이길 거다 소드가 이길 거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닉스 스톰 팀의 약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약점이 뭘까요? 제니스도 지금 단점, 문제가 뭘까요? 스타일이 없다? 아 컨셉이 없다? 게임에? 나는 그냥 개인 기량이 실제 가지고 있던 것보다 기존에 너무 과평가된 감이 있다. 아 거품이다? 거품이란 거 말하는 것보다는 코딱지를 코에 붙이고 있니? 거품까지 말하는 것보다는 거품은 너무 잔인하고 버블? 왜? 근데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기대치가 진짜 하늘을 찔렀잖아요. 제니스 톰이 거품은 아니고 버블이지 전설 아니고 레전드인 것처럼 거의... 너를 믿어. 그게 난 너를 믿어. 거의 그 그거였잖아 롤 클래식코 해가지고 MIG 있고 나진 있고 그 다음에 제니스 톰이다 거의 뭐 삼강이다 한국이 이런 얘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랬었어. 근데 스프링 4강이었으니까 3위 경기로 빼고는 그 뒤로부터는 제닉스가 경기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이제 팬들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솔랭만 보더라도 그 제닉스 스톰 선수들이 뭐 물론 솔랭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웬만한 프로팀 선수들이 솔랭을 말하자면 목숨 걸고 안 해도 점수가 최상위권 1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제닉스 스톰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선수가 몇 명 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선수들 잘하는 어떤 그런 걸 증명할 게 지금은 너무 커리어가 좀 색이 바래서 나는 거품이 아니라 정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스프링 때의 강력함이 스톰은 멈춰 있었고 아~ 나머지 팀은 성장을 했는데 이 팀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딱 맞붙어 봤을 때 옛날은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스톰이 거품이 낀 게 아니라 스톰은 스프링 때에 멈춰 있는 그렇죠,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빅뱅 전략에서부터도 뭔가 날카로움이 잘 안 느껴지고 뭐 과거에 약간 좀 하던 스타일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도 좀 있고 지금 크게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스프링 시즌에서 서머 시즌 넘어오면서 큰 대대적인 뭔가 변화를 그러니까 뭔가 좀 팀들이 자극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공통점이 그러니까 있어요. 소드가 지금 국가대표에 나는 블레이즈가 올라갈까 사실 생각했었는데 네. 결국 5경기까지 가는 진짜 뭐 치열한 승부 끝에 소드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소드도 막눈을 한 명을 빼내고 나머지 네 명을 해서 팀을 따로 만드는 어떤 그런 극약 처방을 통해서 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낸 거고 그걸 뚫고 올라가 준 거고 제닉스가 정체라 그랬는데 더 적절한 표현이 딱 나왔네. 제닉스 스톰의 성장 부재. 아
좋은 프로그램이 레전드죠, 레전드. 제니스톰이 성장 부재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니스의 성장 부재. 그 없애니까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제닉스 이름도 앞에 성장 부재였죠? 네. 아, 제닉스 성장 부재. 제닉스 후원하는 단. 그럼 시즌 3에는 연 뉴메타 연구를 하나? 뭐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죽었다더라. 아주부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결과론적이 되었지만 변화는 전혀 그냥 고스란히 갔고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탑과 원딜을 바꾼 게 거의 뭐 팀의 컬러를 완전히 바꾼 거고 뭐 소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따시면 LGIM은 LGIM은 네. 그러니까 지금도 LGIM은 설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 멤버가 그대로 지금 시즌3에 나올지 근데 아마 월챔에 올라가지 못한 팀들은 그 멤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나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그러면 딱... 지금 이제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시즌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개편을 하든 아니면 팀 내적인 변화가 있든 뭔가 지금이 딱 시즌 이제부터 오늘부터가 딱 개인적으로는 핫한 시즌이 아닐까 월챔 끝나고 시즌 3의 어떤 리빌딩 굵직한 대회가 나가기 전에 딱 그 리빌딩하는 기간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얘기는 이따가 따로 주제를 알았으니까 나눠보도록 하고 국대선발전에 네, 더 국대선발전 오늘 경기 나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목받아야 되는 거는 나는 심성수 코치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쌍주부가 그렇게 진짜 승승장구하고 할 때 동수영의 그 책부터 해가지고 강현종 감독에 대한 그 엄청난 예. 강현종 감독님 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렇죠 그 찬양 근데 모두가 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진이 소드소드로 리빌딩 되고 심성수 코치가 들어가고 소드가 갑자기 이게 확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롤로아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김동수 동수가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심성수 코치가 이를 낼 거다 소름. 나진이 그러니까 실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히로가 히로 맞지? 네. 히로가 지금 빠진다라는 게 그런 어떤 내적 문제도 있었고 치고 그러니까 실드는 이제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리빌딩을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소드는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짜부 이런 애들 됐고 지금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짜부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지금 아 그러니까 짬 많이 컸다는 얘기고 야, 이런 애들이라니 자 이쯤 돼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태풍의 핵 예언 하나 할게요 다음 시즌 태풍의 핵은 낮은 실드입니다 낮은 실드가 태풍의 핵이 됩니다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모쿠자가 핵이라는 게 태풍의 핵이 되게 조용한 가장 조용하고 태풍이 조용한 거 아니야? 그러면 태풍의 가장자리로 하겠습니다 태풍의 그룹 보통 그 바다에 있거든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면은 실드설에 가장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거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좋은 성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리빌딩의 과정에 있는 거야 지금 낮은 실드가. 그렇다 보니까 과도기에서 삐걱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게 말씀하셨던 심성수 코치와 박전석 선수의 리더 감독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삐걱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리빌딩 하기가. 근데 이 리빌딩은 될 겁니다. 박정석 감독님의 의지도 있고 그간 선수 생활에 온 그리고 신성순 코치의 날카로운 그 선구 그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빌딩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즌에 가서는 거의 낮은 소드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다른 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고 시즌3가 되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른 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직 명확한 컨셉이 없어요. 새로운 팀이 상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통한 코칭 스텝을 보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네, 일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 꼬마. 꼬마 코치. 코치. 내가 사실은 그때 챔피언스 결승전 때 우리가 당군이나 나랑 이제 아침부터 이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계속 서로 이제 퀴즈 내고 이제 노가리 풀면서 시간 다 때우고 있다가 2부가 이제 꼬마랑 이제 캐리 형님이랑 둘이 와서 이제
두 분도 안 돼서 이제 계속 만담으로 서로 보는데 그때 이제 꼬마랑 내가 얘기를 해서 코치 쪽도 괜찮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아 그러니까 코치 선수를 데리고 와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게임을 놓지 마라. 게임을 놓지 마라 꼬마야. 너 아직 현역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코치 쪽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와 이런 거 또 소름 돋게 할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 이거는 제가 정면 반박하겠습니다. 저도 정균이랑 그 이야기를 했고 정균이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없어. 생각이 지금 없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 생각이 없냐면은 일단은 수익적인 부분에서 정균이의 주수입은요 코치 쪽도 비교가 안 되고요 나케리 출연료도 안 됩니다. 정균이 아프리카 DJ예요. 이게 너무 이게 그렇게 커? 이게 너무 절대적으로 그냥 정규에 딱 그 말 하더라고. 나 형 가고 나서부터 아프리카에서 입지가 달라졌다고. 제가 군대 가고 다른 어떤 인기 BJ가 빠진 상황에서 정규는 정말 꾸준히 사실은 시청자들도 잘 케어하면서 방송을 꾸준히 해가지고 짭짤해요 사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스게임TV는 별풍선을 나이스게임TV에 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인기 BJ들에 비하면은 한 20분의 한 50분의 1? 네, 50분의 1도 안 돼요. 저게 50분의 1이면은 꼬마가 지금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 나이스 게임 TV는. 꼬마의 실수익이 뭐 그렇다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꼬마도 반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게임 쪽을 계속 염두에 두고는 이때 지금 당장 LOL 코치를 할 생각은 정균이 일단 없는 것 같다. 피자 먹으래. 피자 지금 다 한 조각 좀 일단 좀 먹어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미르고님 100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겠다. 네, 저도 아까 한 두 조각 먹었는데 다른 거를 진짜 다 네. 이게 뭐냐면 도미노 피자예요. 되게 맛있네. 치즈 케이크 샌드위치? 치즈 케이크 샌드. 진짜 맛있어요. 대박. 진짜 그 꼬마 김정균 선수는 지금 팀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가 제대하면 하우스에서 가장 잘했던 코치가 제대하면 뭐 코치랑 뭔가를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지금 코칭 스텝으로 가라라는 게 아니라 계속 게임을 놓지 LOL을 지금 놓지 마라. 선수 생활 계속할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코칭 스텝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선수보다 더 경쟁률이 높은 거는 코칭 스텝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은 많이 배출되는 반면에 한 팀의 코치는 보통 한 명밖에 없거든. 한번 꽂히면은 거의 잘 안 바뀌어요. 나가지 않는 이상은. 감독한테 개그지만 하면 돼요. 아무튼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감독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제니스 스톰이랑 LGIM이랑 CJ는 지금 선수를 교체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좋은 코치를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감독도 필요 없어요 사실. 지금은 팀의 선수들의 기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코치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주목받아야 될 게 심성수 코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진짜 대박은 사실 라진 대표님이 코칭 스텝 추가의 니즈에 따라서 심성수 코치를 데려왔고 라진 플레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왔고 그게 빛을 발했기 때문에 오늘 국대선발전에서 소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경기의 플레이는 원딜의 신이 빙의했어. 더블 리플도 안 내렸던데? 안 돼. 도도리아가 마인부보다 센 느낌? 안 돼. 도도리아가. 아무도 안 돼. 재밌는 게, 그, 플레이 선수가 별명이 도도리아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도리아가 워낙 흥하, 아니, 플레이 선수가 워낙 흥하길래. 도도리아라는 짤방을 찾아보려고 네이버에서 도도리아를 검색했는데 플레이 선수 관련된 얘기가 쫙 깔리는 거야. 트위터에도 도도리아 어쩌고 막 사람들이 대안하는 거는 다 그 뭐냐 국대선발전 내용이고 나머지도 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플레이는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피부 트러블이 났다라는 순간 영원한 도도리아가 될 수 있어.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팬한테 사진 찍히면 안 돼. 근데 도도리아랑 얼굴 빨개지면 난다. 선수 입장에서 그 애칭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일단 뭐 실력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팬들이 그건 놀리는 게 아니라 애칭이잖아요. 진짜 애칭, 말 그대로 애칭. 워낙 잘하니까. 잘하면 애칭인데 못하면 또 그거 가지고 잘해야죠. 잘하겠죠. 무관심보다는 좋으니까. 나진 진짜 보띄오가 아무튼 대박. 그런 그 나진의 코치진의 합류로 인해서. 사실은 블레이즈가 다들 국대선발 시작하기 전에는 쌍주부 다 간다. 그때도 제가 강현우 감독의
존재 때문에 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코치진 절실하다고 지금의 리그 버리자면은 이게 그렇다면 사실이라니까. 그렇다면 정말 핫한 사람은 임성춘 해드래. 성춘 요새 게임을 안 하던데. 어디는지 모르겠어. 시계에 빠져서 어디 방황하고 있나. 또 취객이 되나. 진정한 취객이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MI 아, 아주부도 이제 코치. 그렇죠. 이제는 코치진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그 아주부 블레이즈랑 아주부 프로스 팀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강현종 감독 혼자서 케어하기에는 이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선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이제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의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전략 선수를 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사실 코칭 스텝보다는 더 있어서 의견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겠지. 아주부가 시대를 앞서간 거는 최상의 기량과 최상의 두뇌를 가진 5명의 선수와 또 그거를 중간에 조여주는 감독님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기점인 시즌2 월드 챔피언십이 그게 너무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여기도 뭔가 정체된 상황이라서 진짜 요게 하나만 뭔가 작은 게 들어가도 사실은 되게 이게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코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부도 저번에 롤로아 방송 우리가 이 동수가 이 얘기를 한 게 우리 전쟁기념관에서 찍었을 때 그 얘기 했었지? 그쵸. 그랬나요? 심코치가 심코치 합류가 나진을 많이 바꿀 거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선발 예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즈리얼 다벤 당했습니다. 오! 성지! 이즈리얼 필벤의 시대입니다. 그러게, 이즈리얼 필벤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한 지 한 2주 뒤, 2주 정도 지났나? 이즈리얼 필벤의 시대가 진짜 왔어요. 점점 돗자리를 깔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군이 이즈리얼, 근데 판테온 필벤, 헤카린 필벤은 언제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성지 예상. 아 그리고 결승전 때 래퍼드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랭가였던 것 같고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랭가가 안 나왔단 말이야. 돌 빨고 있다. 거기다 벤당했고 어. 마지막 5경기 때 랭가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국대선발전 우리 오늘 경기만 뭐 다섯 경기를 다 평가했어도 마지막 경기만 딱 그 얘기를 해보면. 결국 실책은 그러니까 배 픽을 블라디미르는 너무 안정적으로 갔고 네. 라이즈는 너무 도박수를 갔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거면 전체 다 안정적인 조합을 가거나 도박수를 쓸 거면 다 도박수를 썼어야 되는데 근데 라이즈는 결국에는 그거라고 봐요. 이블린 임팩트가 너무 컸었고 그러니까는 이블린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라이즈를 뽑을 수도 있다라고 나도 처음에 경기 5경기 들어가서 예상을 했었던 게 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낮은 소드에서 낮은 송이 이블린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라이즈를 뽑았다가 만만하게 NEBR을 뽑아버리면 라이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랭탑 랭가를 아예 뽑든지 탑도 오히려 더 강력한 걸로 가든지 탑은 블라디미르랑 정말 무난한 거를 가놓고 미디에다 도박수를 걸었단 말이야. 이블린이 나왔을 때 카운터를 할 도박수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라인에서의 라이즈가 도박적이라는 게 아니라 뱀픽 전략에서 라이즈를 꺼낸 것 자체가 응. 이블린이나 랭가 뭐 이런 특정 어떤 그 로밍, 암살, 기동 챔프에 대한 카운터로 라이즈를 뽑은 것 자체가 그게 도박이었다는 거야. 차라리 라이즈가 그 도박적이라는 그리고 라이즈는 초반보다 중후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소드가 굉장히 라인을 빨리 밀면서 라인 파밍한 시간도 오늘 보시면 아직 경기 20분 만에 끝났어요. 라이즈 결과적으로 도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즈를 왜 도박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NEBR 아니면 카서스, 오리아나 이 세 개가 지금은 가장 뭐 상대가 뭐가 나오든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근데 라이즈는 어떤 상황이 오면 바보가 될 수도 있는 또 요즘 메타에는 정말 잘 안 어울리는 힘든 또 챔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카운터 챔프를 상대가 골라주기만 하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무 그렇죠. 힘들어지니까 결국엔 그것도 뱀픽 전략에서 나진이 이긴 거죠. 왜냐면 되니까. 지금 솔직히 뭐 랭가나 이블린이나 다들 뭐 오피고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그걸 의식하는 조합을 하면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더 잘하는 안정적인 걸 가져갔는데 블레이즈는 정작 그걸 의식을 한 조합을 뭔가 좀 흔들린 듯한 조합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바텀에서는 이즈리얼 대 이즈리얼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근데 바텀에서 이즈리얼 대 이즈리얼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미드에서는
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블리는 픽하지 않을 거다. 이블리는 픽하기 너무 도박수다. 그러니까 카서스 아니면 애니비아가 나올 거다. 그래서 라이즈 뽑으면은 그러니까 뽑은 이블린을 셀프 뽑은, 카운터 된다. 라이즈 뽑으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마오카이를 꼽고 쉔 정글이 나올 거다. 그리고 마오카이 정글도 나올 수 있다. 그럼 마오카이 정글 대 쉔 정글이면 쉔 정글 뽑은 쪽이 나중에 이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쉔 정글도 안 나왔고 리신 정글이 나오고 탑은 랭가가 나올 거라 생각해. 랭가 아니면 제이스. 근데 블라디미르가 전 블라디미르 예상하긴 했는데 나도 예상은 했는데 근데 나는 블라인드 픽에서까지 그 제이스를 뽑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나는 막눈이 그 정도로 제이스가 좋은 픽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오카이를 뽑은 쪽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리신을 뽑아주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 2AP에 마오카이 카운터에 성공했죠. 네. 초반에 근데 그런 어떤 픽밴을 얘기하기에는 프레이의 존재감이 너무 컸어. 초반에 거기서 허브를 안 주고 살아 돌아가는 것부터 그 무빙 한 번 피트.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봇을 파괴시키고 바로 더블킬 주고 그리고 이거는 뭐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 거긴 한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즈열이 지금 원딜에선 가장 이상적인 원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밴드하는 상황에서 이즈 대 이즈가 안 나오면 결국에는 이 캡틴 잭의 그 원딜 챔프 주력 챔프가 저는 이즈 대 이즈보다는 이즈 대 그레이브즈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향에도 불구하고 캡틴 잭은 그래도 그레이브즈를 블라인드면 뽑지 않을까 했는데 만약에 캡틴 잭이 이즈를 정말 잘 다룰 수 있었다면 또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블라인드 픽인데 너무 블레이즈는 한 가지를 아예 컨셉을 잡고 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낮은 소드는 맞아떨어진 게 블라디미르를 예측을 했고 그래서 마오카이는 제대로 적중을 한 거고 나는 탑 블라디미르가 좀 약간 뭐 후반형 잘 크면은 캐리가 되지만 블라디미르는 거기다 이제는 너무 파이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블라디미르보다 요즘에 핫한 챔피언을 해서 정말 개인기 대 개인기로 막론